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기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해외에서 살면서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들, 즉 우리 한국 사람들을 사귀면서 친구를 만들어 나가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편안하게 함께 알아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고, 여러분들은 들으시다 보면은 뉴욕 기다리기 쌤이 이 부분은 빼먹은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장점과 단점으로 느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댓글로 달아주시고, 달아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은 참고가 되시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계 해외 동포, 제외 동포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데 한국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친구를 사귀면 좋은 점 무엇이 있을까요? 해외에서 살면서 같은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장단점, 그것은 뭐 개인적인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나라에 산다고 하더라도 대도시에 살고 있느냐 지방도시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틀릴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10대 20대의 초반 중반이냐 또 40, 50, 60대의 중년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단점이나 장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일반적인 단점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해외에서 같은 나라 국민들과 친구를 만드는 것, 장점 첫 번째입니다. 아마도 문화적인 이해와 언어에 대한 부분이 편리한 게 가장 먼저이겠죠. 같은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특히 이제 종교적인 모임이라든지 또 주변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 모임, 낚시, 탁구, 등산, 뭐 골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 또 목장 모임, 또 불교에서의 모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보면 수련회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가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하면서 교류를 하게 되겠죠.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뭐 다른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든지 우간다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만나서 문화적인 부분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래도 딱 한눈에 보면 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 이 사람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는 예의에 벗어나는지, 또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비슷하면 존칭과 어느 정도의 하대도 서로 합의하에 있을 수 있고, 존경심에 대한 부분이 각 나이마다의 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것은 새로운 나라에서 생활을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각 나라를 밟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대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종교기관이나 내 지인이나 내 친구나 내 가족을 통해서 받게 되는 처음의 첫 이미지가 되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공감과 지지가 있지 않을까요? 같은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서로의 상황과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언어와 문화, 사회적 상황 등의 면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민 초기에 유학생 시절에서 느꼈었던 고된 일들, 그리고 차고 내가 행정 업무를 벌이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느꼈었던 일들을 후배 이민자들한테 말할 수 있는 부분, 문화적인 부분과 사회적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편안하게 전달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한 문장만 말을 해도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편안하고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접근성의 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좀 소심하고 또 수줍음이 있고 샤이한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같은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서, 친구를 만들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더욱 접근하기가 쉬워지는 게 있겠죠. 자, 이것은 이후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병원 문제라든지 법률적인 부분, 또 이민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되죠. 우리가 미국 생활이나 전 세계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에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이트들을 방문합니다. 구인 구직이 가장 많죠.
그리고 부동산을 선택하는데 렌트를 구한다든가 또 스튜디오나 그 외에 집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문제, 아이들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분들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커뮤니티 포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가족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동양인이라고 해도 피부색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이면 가족 같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돕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이라든지 대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돈독하기 때문에 파트너십, 즉 동업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타민족보다는 강하고요. 또 돕고 지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시, 유태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커뮤니티 활성화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 한국 분들도 코리아타운이라든지 코리아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인정을 받게 되죠.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짚어본다면 이제 친밀한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언어가 쉽게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상만 봐도 딱 느낌이 오고 내가 선입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는 미리 추측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서로에게 더 많은 신뢰와 지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점만 이렇게 있을까요? 자, 지금서부터는 또 단점을 한번 알아보죠. 같은 나라 사람들과 국민들과 친구를 만들어가고 살면서 더불어 살면서 해외에서 느끼는 부분의 단점. 첫 번째로는 해외에서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인적 자원의 제한성을 먼저 들어볼 수 있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만 친구를 하게 되고 사귀게 되면 새로운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문화, 언어, 슬랭, 또그 외의 교육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고 또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죠. 분명합니다. 세상 살아나가는데 하루는 24시간, 1년이면 365일 중에서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김치찌개 먹고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한국말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 편하다. 한국말만 써도 영어를 잘못 쓰고 프렌치를 잘못 써도 나 살아나가는데 큰 불편 없어. 이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1년에서 5년은 금방 가고 5년에서 20년은 금방 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외국에서 살고는 있지만 영어 한마디 못하는 것 같고 때때로는 번역이나 중요한 이메일 그리고 중요한 메일을 받았을 때에는 내가 번역을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을 보면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적인 유연성의 부재를 들어볼 수 있겠죠.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모이면 자신들의 문화와 관점에 과도하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나라를 처음에 사랑하는 것 같고, 내 문화를 존중하고, 내가 1등 국민이라고 살아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때때로는 착각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문화적인 유연성의 부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오래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바깥에서 한식 먹는 게 좋고 떡볶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태국 음식 먹어볼 기회가 없는 게 되고 아프리카 음식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게 됩니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모이면 자신들의 문화와 관점에 더 과도하게 머무르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이은 건데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경험을 갖는데, experience를 갖는데, 제한을 스스로 걸고 있는 거죠.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모이면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나라에서 살때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해외에 이민을 가는 경우가 영어와 랭귀지, 각종 랭귀지를 배우겠다. 또는 내 전공을 살려서 혹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받겠다. 혹은
한국 사회에서 살기보다는 내 성격상 넓은 땅에서 살기를 경험한다면 나는 더 왕성하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겠다라고 비행기를 타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서는 한국 사람들과 만나고 한국 사람들과 365일을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처음에 가졌던 purpose, target, 나의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가를 되묻게 되고 때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너무 치밀한 관계의 형성이 돼서 친밀도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됩니다.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모이면 서로가 너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조금만 모이면 여성분들 남성분들 야 형이라고 해 동생이라고 해 언니라고 부를게요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언니라고 할게요 뭐 친밀도 굉장히 좋죠. 특히 종교기관 내에서는 분명히 직책에 대한 호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모임이 사적으로 되게 되면 사적 모임에서 언니 누구 씨와 통일이 됩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부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되나요? 깨집니다. 너무 친밀도가 높아서 어느 순간에 언니 오빠 지나다가 보면 1년도 안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됐어? 그러면 뭘 어떻게 돼? 헤어졌지. 왜 벌써 헤어졌어? 아이고 사람 겪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 이런 상황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긍정적이지 않은 감정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부재입니다.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모이면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정부 지원금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모이면 우리 한국분들은 특히나 내가 소중하게 알고 있고 내가 어렵게 구한 아이디어나 경험은 노출을 안 합니다. 특히 교육에서 그러죠. 내가 어느 과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주 유명한 아이비리그를 가거나 SKY 대학을 갔다 그러면 절대 마지막 중요한 엑기스의 정보는 안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아, 자, 그럼으로써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 주이시에 관계되어 있는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혹은 다른 종교가 아닌 아시안 국가들의 사람들의 이런 어떤 관점과 경험을 우리가 배우면서 또 혹은 이민을 오래 전에 간 전 세계의 이민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나라들에서의 이민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가 얻기에 다소 부재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모이면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적인 차이점. 자,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모이면 서로의 문화적인 차이점이 더욱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친구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외국에서 살면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친구로 지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얘기를 학교에서 보면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엘리멘터리 스쿨과 미들 스쿨에서는 잘 모르지만 하이스쿨과 유니버시티나 컬리지를 가게 되면 아휴 동양인들은 동양인들끼리 모이지 말은 직접적으로 못 내뱉죠. 이것이 하나의 금기시되는 그런 언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렇죠. 끼리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놀고 있네. 한국 사람들끼리 몰려다니고 있네. 쟤는 거기서 태어난 애가 아니야? 쟤는 중간에 온 애이지? 뭐 이런 시각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럼으로써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모이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는 어떤 학부모가 아이 우리 그 동네에 있는 학교 하나는 한국 애들이 너무 많이 다녀. 물론 우리 애도 거기 다니지 학군이 좋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점심시간이면 카페테리아에 모여서 맨날 고스톱을 친대. 그런데 이 고스톱을 치면 좋긴 한데 내기까지 안 되더라고. 에이 못 쓰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도 고스톱을 치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저는 본 일인데요. 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 포커 게임이나 다른 게임을 꼭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 포커 게임보다 고스톱이 재밌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한국 음식과 먹방을 보는 게더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것은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원인도 될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선입견과 편견의 강화.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모이면 자신들의 문화와 강점을 강화시키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 무시가 생길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양성의 부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모이거나 친구가 되면 다양한 경험성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인식과 경험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부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류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모이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 내용들 말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분명히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거나, 한국 사람이 꼭 아니더라도 각종 나라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그 나라 민족만의 독특한 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사실. 그것이 꼭 한국 사람이라는 얽매인 얘기는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많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고요. 공유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